이거는 뭐가 벌어져야 돼? 금수가 목화를 쓰는데 갑인이 떴는데 갑인이 뭐 어떻게 됐어? 왕하게 떴죠? 왕하게 또 무조건 뭐라고 했어?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적포가 안 돼. 적포 구조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와야 좋아? 금수운이 와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갑인목은 이게 인성인데 이 사람 공부했어? 못했어? 인성이 뭐 해야 돼, 원래? 인성이, 나한테 생을 해주고 내 편이야죠, 일단. 근데 여기서는 인성이 내 편이야, 적이야? 왜 갑인이 어떻게 해서 내 편이야? 이거 뭐가 뭐를 제압한다고 그랬어? 금수가 뭐를 제압하는 거야? 목화를 제압하는 건데, 뭐, 이건 무슨 새야? 목화쇠잖아. 목화쇠가 내 편이야, 반대편이야? 반대편이잖아. 그러니까 또 갑인이 이제 인성이지만 제압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게 요 때는 뭐를 봐야 돼, 요거? 관상생이 되잖아. 그렇죠? 아니, 이게 금생, 수생목이잖아. 이 갑인이 뭐를 봐도 생을 또 받고 있잖아. 갑인이 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갑인 자체도 왕한데 거기에 또 뭐를 받아? 생까지 받잖아. 그러면 인성이 왕에서 이걸 제압이 안 되면 인성 제압 못하면 이것도 뭐야? 재야, 재. 응? 그렇게 봐도 돼. 아, 초년에 재가 있으니까 뭐야? 재극인 해줘. 재극인 하니까 재극인을 당하니까 공부해야 하네.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갑인목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못 잡잖아. 이제 갑인목을 못 잡으면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금수밖에 없잖아. 금수밖에. 그러면 야 이거 뭐 들이댈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요 자체만 갖고 또 보는 거야. 이거는 버려 그냥. 어차피 내가 못 잡아먹을 놈이잖아. 그렇죠? 내가 어차피 못 잡아먹을 놈이니까 그냥 버려 그건. 버려. 버려버리고 내 거 위주로만 본다 이 말. 내 거 위주로만. 내 거 위주로 보니까 이게 천간과 지지가 무슨 관계야?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죠. 생관계일 때는 또 우리가 뭐를 찾는다고 그랬어?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일 때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 이 대상이 생각 안 났지? 벌써 대상이 생각나야 돼. 아,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다 그러면 이 대상인데 대상을 보고 직업을 찾는다고 그랬죠? 직업을 찾는 대상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재관, 관인, 인광, 관인. 재관, 관제. 그렇죠? 재통관, 관통제, 관인, 인관. 요거 대상만 직업 찾을 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대상이 있는데, 요거는 재고, 요거는 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야? 관통제. 그렇죠? 관통제. 그 다음에 요거는 재고, 요거는 관이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 재통관. 관통제, 재통관 대상이 있으면 이거를 내 건가 아닌가를 또 따져봐야죠. 근데 합으로 다 나한테 들어왔죠? 합으로 나한테 들어왔다 이 말이야. 합으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재통관, 관통제가 누구 거야? 내 거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직종이 뭐야? 직종이 일단 재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재통관 관통제의 대상이 내 거가 됐으니까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식신생재 뭐 이런 거 보라고 그랬죠? 식상이 있나? 식상이 일단 뭐야? 일간에 식상이 붙어 있나? 상하 좌우에 붙어 있나?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보는 일지에 뭐가 붙어 있어? 아, 이게 식상이 식신이야, 식신. 이게 재고지만 재고가 합으로 다 어떻게 됐어? 재고가 닫히면 재로 안 본다고 그랬죠.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합으로 닫히면 재고로 안 봐. 재고를 재로 볼 때는 언제 재고를 재로 보는 거야? 형충을 받아서 재고가 열릴 때, 형충을 받아서 재고가 열릴 때 그때 재고로 보는 거야. 재고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아 얘 재고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얘기는 하는데 실제 돈이 될 때는 뭐야? 아, 재고라면 그게 실제 돈이 돼야 되잖아. 돈이 안 되면 재고가 아니잖아. 그렇죠? 실제 돈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질 때는 진짜 재가 되나 안 되나를 따질 때는 뭐야? 형충을 받아서 열려야지 진짜 돈이 되고 재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양쪽에서 합의돼가지고 뭐야? 재고인데 재고 역할이 돼 안 돼?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재고는 없애버리고 축토는 화생토니까 뭐야 이거? 식신이야, 식신. 그냥 식신으로만 보는 거야. 일지의 축도는 이때는 재고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미토가 있어갖고 축미축 열리면 뭐야? 술토가 있어서 축신형 열리면 아 이때는 재고로 보는 거야. 재고가 열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 형충이 없으니까. 형충이 없으니까 그냥 식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생토 금생수로 갔죠. 그러면 식신이 뭐를 생했어? 재를 생했는데 어디에 재를 생했어? 빈위에 재를 생했어. 근데 이 재는 누구의 재야? 요 위에 누가 있어? 관이 있잖아, 관. 재 위에 관이 있다는 얘기는 지지는 누가 통제해? 천간이 지지를 통제하잖아. 요 재는 누구의 재야 그러면? 관의 재야.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식신이라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랬잖아. 지식이나 뭐라고 그랬어? 기술이라고 그랬죠. 내 지식이나 기술을 어디에다가? 관에다가 내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관의 재를 생해준 거야. 관이라는 것은 뭐야? 직장이라고 그랬죠. 직장. 어떤 직장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직장에다가 뭐를 재를 생해주고 그 중에 일부를 유축합으로 누구한테 끌고 와? 나한테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연월주에 있는 인축함합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건 인성이니까 이것도 조직이라고 그랬죠? 조직. 재면서 또 뭐야? 조직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비는 플러스 조직 플러스 재니까 이건 뭐야? 하나의 기업을 얘기하는 게 기업. 그러니까 일지가 어떤 기업하고 암합을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 회사에다가 뭐를 해줘? 아이디어나 이런 걸 했는데 무슨 계통의 근무에? 재무계통에 근무하지. 그렇죠? 왜? 재통관인 관통제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일반 근무가 아니라 경리계통이죠. 그렇죠? 재무계통에 어떤 일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디에다가 어떤 조직하고 암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암장된 것끼리 합이라는 것은 암장됐다는 건 뭐야? 은밀한 걸 얘기하죠. 어떤 은밀한 어떤 기업체하고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자축합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관을 제압하지 못하면 관이 다 또 재죠. 요것도 뭐야? 경자도. 경자도 뭐냐면 이거 재고 이거는 관이니까 어떤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야, 다른 회사. 이것도 다른 어떤 또 회사하고도 또 뭐 합이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 회사도 관계하고 이쪽 회사도 관계하고 또 이쪽 회사 세 개 정도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어떤 기업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이냐면 개미년이었다. 개미년. 자, 개미년이 오니까 원국에서는 얘가 뭐야 합의로 다 닫혀갖고 제국 아니죠. 근데 세운 미년이 와가지고 충미 충으로 뭐를 열었어? 제국을 열었죠. 그 일제에 있는 제국이 열렸으니까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소득이 있었던 거야. 개미년에. 지금은 평상시에는 지식인데 운에서 와서 재고가 열리니까 요때는 추토가 뭐로 바뀌었어? 재고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재고로 바뀌었어. 내 밑에 있는 재고가 열렸으니까 이 사람이 개미년에는 어떤 의외의 소득이 있었던 거야. 개미년에. 그렇죠? 어떤 소득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해의 진급대 그러면 뭐야? 진급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돈이 늘었으니까 그에. 그리고 이제 남자 이 사람은 누가 마누라야? 남자니까 유금이 마누라죠. 유금이 마누라야. 그런데 일지에 뭐가 있으면 혼인 합이 있잖아. 자, 일지에 합이 있으면 혼인이 돼야 한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미년에 충미충으로 자취갑을 다 깼죠. 자취갑을 깨가지고 또 일지에 고가 있을 때는 고가 열려야지 마누라가 마누라방에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합의로 지금 마누라방이 닫혀 있는 거야. 근데 미년에 충미충으로 마누라방이 열렸죠. 마누라방이 열리니까 유금 마누라가 마누라 방으로 쏙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들어왔다. 그래서 이때 돈도 벌었지만 개미년에 유금 마누라가 나한테 쏙 들어왔으니까 결혼을 했다. 이렇게 뭔가 결혼을 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쌍합, 이렇게 쌍합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처성이. 이런 사람들은 마누라 둘 데리고 사는 팔자야. 물론 하나는 뭐 정식이도 두 마누라는 얻을 수 없지만 거의 그렇지만 이게 이제 허투했으니까 얘는 진짜고 얘는 허투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그럴 때는 이제 요건 애인이다. 허투한 거는 애인, 싱싱한 건 본마누라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렇죠?